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회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례안 15건과 부의안 3건, 보고 2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00시민 행복증진 조례안, 의사 일정 제2항 2000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영 미래전략 담당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작업 담당관 이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신의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의안번호 7-549번 2000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이 실질적인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유지하자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복의 개념 등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시민의 행복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행복지표, 행복영향평가, 행복증진교육 등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위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수반 상황은 기본계획 수립, 행복지표 개발 연구용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2,788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14조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와 부서 협의 결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7조 의안번호 7-550 2000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정 이유는 수도권 규제 개선 및 지역 간 갈등 조정 등 민간 공동 대응을 통한 범시민운동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행정협력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0시 행정협력 민간단체에 대한 정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협력 민간단체의 홍보 및 구성원이 포상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8조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나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정말 사람이 삶으로서 행복 증진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필요한 거고. 우리 네. 이거를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 생각하시고 만들었는지. 네. 지금 민선 7기 영천시 시장님의 시장님께서는 시민 행복 지수를 높이는 일을 7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이미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이나 마을금 증진 사업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의 행정과 행정에 대한 그 관심이 상당히 높고 참여율 또한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해서 가능한 이제 행복 지수를 항상 연구해 보고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는 그런 기초 자료를 기초 추진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이제 표명이면 표명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우리 그 집행부에서 이제 부부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항상 행복 증진을 생각을 하게끔 그런 관심과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이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그 행복 지수에 대한 그런 평가를 이게 과연 저렴한 만들 것이 아니라 행복 지수가 과연 높아졌는지 안 높아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 지수에 대한 그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 행복 지수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진행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행복증진이라는 이제 그 조례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통용사적인 표현이잖아요. 네. 그리고 주관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걸 근거로 해서 만들 계획이에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조례가 만들어져서 뭔가 실행이 되면 우리가 목표에 도달을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치에 대한 그 통계 자료, 그 다음에 표본 자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우리가 그 뭐랄까 막연한 그 행복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복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부 단체는 그 각 사업별로 해서 보조금을 그 주는 단체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앞에 그 행복증진 조례, 신혁행복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든지, 뭐 저희 그 큰 현안 사업 같은 그런 규제 개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운동이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시의 어떤 그 협력 차원에서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전적인 그런 보조금이 아니라 사업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료비나 소모품 같은 그런 성격의 최상 경비를 지원해 주려고 저는 조례하는 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진지하신 의원이 있으십니까? 네, 위원장님. 네, 김하식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이 협력기구를 만들면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해산하는 게 있을 테고 또 타 시군이나 그 지역에 가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제 여기에 일명은 보면 수도권 구제 개선에 대한 거는 정부상으로 반대하는 부분이 되고, 그런데 지역 갈등은 화장장 같은 경우나 여주와 관계 이런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 보조금에 대한 것, 정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네. 보조금을 지원을 해줄 때 그런 제한사항이나 이런 거를 같이 적시를 해서 조정을 요청하는 그런 단체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 조정을 해낸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화장장이나 공원화나 지금 푸드플랜으로 인해서 지금 뭐 밖에서 좀 이렇게 시끄럽게 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런 부분 역시도 또 민간 단체에서 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민간 단체에서 할 건지 말 건지 저희가 판단하는 상황은 아니고 민간 단체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저희가 이제 특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이제 지원금을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데요.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를 보조금 지원해줘서 그거를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는 타시군이나 정부 상대로 하는 거는 이제 뭐 있을 수 있다고 봤는데 혹시나 혹시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트루플레이나 공원 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기 소리 들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민간단체한테 어떤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할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지역적인 거는, 예, 지역 내부에서 있는 일은 민간단체의 협력이 아닌 자발적인 시에서도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 사안 갖다 염두에 두고 한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현안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그냥 뭐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 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한 사항이 있다가 하면 그때 그거는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좋은지를 논의를 해서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기획예산 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의정활 동에 요구가 많으신 시민들의 자체행정 연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2010 출자 추정 기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록물을 관리해야 하는 기관의 출자 추정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2010 출자 추정 기간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기록물 관리 조문을 신설하여 대상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리시 대상 기관은 청소년 육성재단과 자원봉사센터가 해당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록물 관리 의무 대상 출자 추정 기관에 관한 사항은 근본 개정안에 추가하였습니다. 신고증권 대리서와 관계법 발표 등 각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는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록물에 대한 건 어떤 내용이에요? 각종 그 기관에서 작성한 공문서. 네? 공문서. 공문서? 예. 문서나 무슨 책자까지 포함하고 그동안은 안 해왔어요?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돼서 그 자율적으로 하던 기관을 조례에다 삽입을 시키라 이런 그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다 삽입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하고 있죠. 그 지금 우리가 출연하는 이제 그런 기관들 그 매년 이제 이렇게 정산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결산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돈에 대해서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체크는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하고 있죠. 예. 저희 기관은 청소년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대관하고 자원봉사센터인데 그 각 부서에서 그런 정산과 예산 운영 사항을 정확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본부 담당관 김동호입니다. 지난 10월 3일자로 감사본부 담당관의 직책을 맡고 처음으로 의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논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2012년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공하는 시민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본부 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의안번호 7-552 2010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정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0 고문변호사 위촉 방식을 규정하고 해촉 사유를 정비하였으며
포동기업 기준을 등을 보완하여 법무변화사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문변호사의 업무 및 소송 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적극 행정을 행한 직원이 피소 또는 고발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 발췌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좀 몇 가지 질문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그, 지금 이천시 위촉 비율에서 공무 변호사의 수가 어떻게 되시죠? 네, 지금 8분. 8분이 됐습니다. 예, 8분의 기존의 저희 주요 내용, 전국에는 조례하는 주요 내용을 보면, 공개 모집을 하거나 대한 변호사 협회로부터 추천받아 이 부분이 이제 개정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고문 변호사의 그 이천시에 위촉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기존의 공개 모집을 통해서만 위촉이 됐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 변호사 협회로부터 추천이라는 건 추가가 된 사안인 것 같은데, 예. 그럼 이 사안이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저희 이천시 시장님께서 변호사 출신이세요. 그죠? 네. 이제 대한 변호사 협회로부터 추천받아 라는 이 문구가 자칫 잘못되면 뭐 이렇게 어떤 소개나 지인적인 범위, 그렇다면 이 공개 모집을 하거나 위촉받은 변호사들을 기준하는 뭐 심의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별도 심의 기준은 없습니다. 예. 심의 없이 그냥 뭐 구두적으로 추천을 해도 이천시가 여기 말씀하신 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혹시 이천시 관내 변호사들이 몇 분 정도 계신지는 네.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8분이네요. 네. 이천 지역 분이 한 분 계시고요. 한 분이요? 예. 네. 그 다음에 서울이 5분, 예. 성남 여주 한 분씩 계십니다. 서울이 5분? 예. 그 서울이 5분인 이유는 뭐죠? 아, 아무래도 저희가, 명성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승부율이 높은 분들을 많이 저희 추천을 받아서, 네. 저희 공무 변호사 선임을 하는 이유 때문에 네, 실제로 명성이 높고 승률이 높으신 분들을 고용해서 이긴 사례들은 있으십니까? 네. 실제로 명성이 높고 승률이 높으신 변호사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네. 그 승소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아, 예. 저희가 승소율이 현재 2020년도 소송을 보시면요. 네. 진행 총 145건 중 진행 중입니다. 네. 그중에 진행 중인 것이 확정이 안 된 것이 97건이고요. 97건. 네, 확정된 것이 88건입니다. 그 중에 승소가 34건이고, 패소가 5건입니다. 네, 승소율이 한 87% 정도. 87%. 예. 그 좋은 기회, 좋은 기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행히 이제, 제가 지난번에 저희 업무부 저희 무원사무실로 그 주무관님들 오셨을 때, 네. 제가 따로 부탁드렸던 사람인데, 팀장님 오셨어요? 예, 우리. 예. 팀장님, 제가 그, 우리 여주시, 인근 여주시와 용인시, 광주시 인근의 그 지자체는 네. 그 지자체 변호사님들을 얼마나 이렇게 네. 그 참여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자체 예. 인근의 변호사들을 얼마나 이렇게 애용해서, 왜냐면 이게 그 기존에 이제 그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승소와 직결돼서 공유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많이 그 저희가 이제 위촉을 시켜 그 대부분 이제 승소 시가 더 올바른 방향, 그 좋은 승소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여주시 같은 경우는 혹시 광주시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관내에 있는 변호사분들을 몇 분 정도? 예, 먼저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광주시 같은 경우는 7분이 지금 돼요. 광주시 자체의 예. 변호사님? 공무 변호사가요. 예. 그래서 서울이 6분, 성남이 1분이고요. 네, 용인은 15분입니다. 예. 근데 용인 지역이 2분 계시고요. 예. 서울이 12분, 예. 수원이 1분. 예. 여주시 같은 경우는 5분입니다. 예. 5분 다 서울에 계시고요. 서울에 계시고요. 예. 그, 저는 좀 약간 한 가지 좀, 그, 담당관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변호사 협회로부터라는 문구에 어떤 좀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 네. 예. 그거는 그 절대적이게 담당관님께서 어떤, 뭐, 그 인과관계적인 추천에 의해. 근데 왜냐면 이게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이 위촉을 받고 심의 규정을 하고 이 사람이 적합한지, 뭐, 적합한
변호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의 절차가 없어요. 예, 이거는 그냥 자칫하면 구조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 그럼 이게 제차적인 어떤 문제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좀 약간 면밀히 적당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 전부 개정이 되고 난 후부터 계속 지켜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지역 관내에 이천시의 애향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변호사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물론 뭐 승소율에 관련돼서 물론 이 판결 재판이라는 것은 승소가 중요합니다. 승리를 해야 되다 보니 근데 그런 자원적인 부분에서 뭐 서울의 어떤 전문가이신 뭐 변호사님들 또 이런 어떤 이런 좋은 변호사 협회는 또 좋은 멤버들과 또 좋은 인적자들의 또 인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천시 관내에 있는 관내에서 이렇게 출생하셔서 혹은 지금 현재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그 변호사님도 그 좀 이렇게 공개 모집을 조금 이렇게 잘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천의 애향심을 가지고 조금 어떤 사례나 상황들에 대해서 더 큰 관심과 어떤 진행적인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같이 예, 검토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담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 자체 변호사님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제 가급적인 공개 모집을 통해서 지역 변호사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겠습니다. 지역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대한변호사협회부터 이거 기준 만드셔야 돼요? 예, 그거는 저희가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누구의 추천을 받는 것보다는 그 대한변호사협회라는 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게 되면 오히려 더 공정하게 저희가 추천을 받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설립을 한 거고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일단 이제 우선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이제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상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 이제 구호번호사를 이제 개척을 해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뭐 수당이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월 20만 원씩 저희 자문료를 드리고 있고요. 소송을 생각할 때 소송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소송을 하게 되면 저 인센티브로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송하게 되면 소송 비용이 50%? 네, 수임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수임료를? 예. 그러면 뭐 보통 소송 비용 할 때 얼마 정도 들었어요? 예, 저희가 지금 올해 수임료가 한 29건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3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1억 8,700 정도 받아요. 저희가 적게는 100만, 165만 원 최하에서 거기서 어떤 이제 중요 사건이 이제 제일 많이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저희가 SK 하이닉스 저희 지방 소득세 관련 소송이 있습니다. 아, 그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죠. 거기 한 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학배 의원님. 지금 이제 공인변호사 채택을 받으면서 정말 이제 그 여기 조례에서 받아서 이제 대한변호사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했고요. 아니면 그 지인이 추천을 했고요. 또 이제 공개모집 했을 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밀착할 때 우리가 그 변호사를 최종적으로 이제 선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심사나 그 검토하는 거는 어떻게 별도의 심의위원은 없고 그냥 시사선에 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예. 담당 부서에서 변호사 법무팀에서 예. 담당 부서에서? 예. 지금까지 계속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 정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대륙길에도 물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준에 맞춰. 예, 기준에 맞춰 가지고요. 네.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네, 방법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네,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변호사에 대해서 저희가 저기 토론을 좀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변호사님들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변호사님들이 뭐 지금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이 한탕주의를 계속 그 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변호사님들도 월급제를 좀 하는 방향을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